잘 살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설득 박사 김현석입니다. 제가 잘 살고 계시죠? 라고 여쭤봤을 때 어떤 느낌 드세요? 잘 살고 있어. 나 힘들어.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누구, 그 친구 잘 살아. 그 친구 잘못 살아. 보통 보면은 이제 돈이 많아. 돈이 별로 없어. 뭐 가난해. 이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차원의 잘 사는 얘기를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잘 사는 셈. 이영건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이 세상 모든 청년들이 잘 사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잘 사는 쌤 이영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져요. 잘 사는 쌤입니다. 그럼 이영건 쌤의 잘 산다는 건 어떤 건가요? 잘 산다는 거 참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잘 살고 싶다는 말은 늘 하지만 사실 잘 산다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는 내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정의를 내려야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내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는 살아오시잖아요, 우리가 모두. 예, 예. 열심히는 사는데 그 삶이 내 삶 같지가 않다라면 그거는 잘 산 게 아닐 것 같아요. 남자분들 공감할 것 같아. 이게 뭐 학교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하라는 거 하고 결혼해서는 가족 부양한다고 살고 네. 나중에 허탈해지죠. 맞습니다. 내 삶은 뭔가. 예. 아, 내 삶. 예.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를 찾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어제보다 하나 나은 삶을 사는 게 성장.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제와 똑같이 산다라면 왠지 아쉽고 따분하죠. 이거 열심히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제와 다른 하나를 더해내시고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한 번에 백만 잔재가 되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순간이겠죠. 꾸준히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게 잘 사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삶일 것 같은데요. 당연히 돈 많아야죠. 돈 있어야 됩니다. 네. 있을 만큼 있어야 되고요. 또 건강도 해야 되고요. 네. 또 정신적으로도 예, 유쾌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관계도 좋아야 되고요. 이런 모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게 잘 사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내 삶을 사는 거,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거, 그다음에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러려면 내 삶을 살려면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떤 사람 보면은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도 있고 네. 어떤 사람부터 하고 싶은 게 너무 허황되거나 네. 너무 많아서 문제인 사람도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하고 싶은 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게 네.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네. 제가 하고 싶은 걸 찾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예. 네. 제 얘기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저는 45, 사오정을 당했습니다. 아, 예. 사오정 당했다는 얘기는 이제 직장에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가쇼. 예. 직장에서 45세 이상은 이제 좀 나가 줄래라는 얘기가 있어서 와우. 제가 그때를 찬스로 잡고 얼른 손을 들고 나왔어요. 명퇴하셨구나. 예, 좋게 말하면 명퇴고요. 네. 나쁜 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네, 네. 구조조정. 네. 그런데 그때 저는 그걸 기회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45세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딱 회사를 나오자마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내 삶이 뭐지 과연? 라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우여곡절 과정 중에서 정말 그 부분은 제가 정답이 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반드시 노력을 해야 찾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평생의 수건일 수도 있겠지만요. 열심히만 사는 게 답이 아니라 나를 찾아가려고 단 하루에 10분이라도 생각하시는 그런 습관을 찾아가시는 거. 예,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강사이시죠? 네, 예, 맞습니다. 말을 잘하셨나요? 원래부터? 아,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반전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제 모습을 보면 네. 참 말 잘한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혼자서 참 말 잘하시더라고요. 한 시간 동안 네. 그냥. 네. 대단해요. 저도 놀랬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진짜? 예, 제 말을 엄청 더듬어가지고 그 사춘기 시절에 참 말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살았었고요. 그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앞에 나서지 못하고 항상 뒤에만 있었었고요.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런 무대 앞에서 한번 마이크를 잡아본 적이 있어요. 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은퇴를 할 그 시점에 이제 내 길을 찾겠다고 하는 그 시점에 남 앞에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죠? 갑자기 전기가 찌릿하게 오면서 제가 말을 막 유창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대에 안 서봤으니까 그걸 몰랐던 겁니다. 서봤더니만 제가 남 앞에서 말을 잘하더라고요. 오히려 1대1로는 잘 말을 못하는데요. 오히려? 1대 다로? 특히나 여자 앞에서 못합니다. 근데 다행이다. 1대 다했을 때 제가 말을 잘하더라고요. 이건 해보자 하면 모르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태어나면서 그런 재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그거는 어떤 그런 상황에 가보지 않고는 모르기에
먼저 나는 말 못해. 난 말 더듬었으니까 말은 못해라고 제가 만약에 평생 그 무대에 안 섰다면 네. 아마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오히려 명퇴를 한 게 나를 찾는 시간이 됐고 그 맞습니다. 가운데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것도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구나를 늦은 나이에 찾아서 이제 강사의 길을 가고 계신데 네. 많은 분들이 나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전 참 잘하신 게 이 캐릭터를 잡았어요. 이제 부캐라 그러죠. 네네. 잘 사는 쌤이라는 캐릭터를 잡았어요. 요거를 정하게 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잘 못 살아서 그래요. 아, 잘 못 살았으니까 잘 살고 싶어서? 네, 잘 살고 싶어서 정말 인생 2막은 정말 잘 살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45년의 생활이 너무 사실 좀 비참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열심히 살았고. 아, 그래도 외국계 회사에서 인정받고 네. 뭐 월급도 많이 받고 승승장구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 화학회사에 있었는데 네네네. 화학을 좋아했던 것도 사실 아니었고요.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화학이었고. 열심히 정말로 건강 다 내팽개치고 회사 일하면 무엇보다도 최우선을 삼고 회사 일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냥 나가줄래 한마디 더 나가야 되는 상황이더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도 주변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 살려면 내가 선택한 길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싶어서 내가 못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살고 싶어서 잘 사는 쌤이라고 붙이면 여러분이 잘 사는 쌤, 잘 사는 쌤 불러주면 제가 잘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잘 사는 쌤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뚱뚱했던 사람이 살을 빼야 우린 그 사람을 보고 공감하고 따라하고 싶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날씬하고 이쁜 사람들은 재수 없잖아요. 따라하기가 뭐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재수 없죠. 다이어트 할 때도 절대 연예인 보고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종자가 다르다 우리랑.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용곤 교수님은 평범한 직장 생활 뭐 물론 뭐 평범하지 않습니다. 좋은 회사를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아닐까 해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좋은 분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한 2년 가까이, 1년 넘게 이영곤 교수님을 이렇게 지켜보면 평범한 분은 아니에요. 뭘 하나 하면 꾸준히 꼼꼼히 그냥 거의 완벽주의 같이 하시던데 원래 성격이 그래요? 아 절대 완벽주의는 아닌데요. 그 회사에서 하던 일이 품질적 일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그 품질적 일을 하다가 제가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는데 사람이 정말 치졸해져요. 정말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잡아내서 꼬투리 중요하죠. 예. 책임감을 그 오디트라고 하죠. 감사 가면 작은 거 말 한마디나 뭐 글자 틀리거나 꼬투리 잡아갖고 지적을 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네. 그게 혹시라도 철저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철저함보다는 꾸준히 하는 거에 좀 그 꾸준히 해내매도 포커싱을 두고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기보다는 계속 해내는 거. 예. 그걸로 좀 하려고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박사님께 그런 모습이 좋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영곤 교수님의 사명을 보면 해냄이란 단어가 눈에 띄거든요. 사명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제 사명은요. 나 이영곤은 나의 해냄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입니다. 두 단어가 떠올라요. 해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다. 네네네. 그럼 실질적인 도움은 좀 알겠는데 해냄이란 게 뭔가요? 실은 해냄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모르는 거 없잖아요. 네. 여러분이 사실 잘 사는 거 모르나요? 아실 거예요. 잘 사는 거 이거지라고 아실 거예요. 네. 열심히 살아야지 아실 거예요. 건강 정보 아실 거예요. 예. 책 읽어야 되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계시냐는 거죠. 아, 실천. 예. 결국엔 잘 살려면 그 아는 거를 작더라도 꾸준히 해내는 게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못 해냈었기 때문에 제가 50년 동안 책 한 권도 안 읽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예. 그래서 하루에 15분을 책 읽기를 2년여 해냈고요. 그 해냄이 결국은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지금은 그 읽었던 책들을 바탕으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부분을 제가 뭐 평생 열심히 살았던 게 아니고요. 딱 2, 3년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열심히 한 거 해냄 그걸 보여줌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예, 그런 잘 사는 쌤의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로만 할 거예요, 할 겁니다가 아니라 실행에 옮기고 그걸 꾸준히 하는 것이 이제 해냄인데 그 결과물이 있어요. 블로그 가보면 정말 많은 책들을 리뷰하셨고 또 책을 내셨죠. 자잘하게 살지 말고 잘 사는 법. 네네. 이것도 이제 해냄을 기본으로 해서 탄생됐는데 그 책의 뒤를 봐도 굉장히 많은 책을 리뷰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잘하게 살지 말고 잘 사는 법, 이 책 어떻게 탄생했고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표지를 딱 보시면은 네. 물가죠. 예. 물가에 어떤 남자분이 서류 가방을 옆에다 놓고서는 먼 산을 쳐다보면서 앉아 있는 그리 사파가 있어요. 예. 그 부분이 바로 제 모습이었고요. 사오정을 다 하고 나서 제 모습이었고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도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뭐 회사를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자 내가 잘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조차도 내가 뭘 좋아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지금 거의 4, 50년을 살아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김우석 박사님은 뭘 좋아하시죠? 갑자기 나 딴 생각. 예예, 바꾸세요. 나 막걸리. 나 바로 골라. 나 어떻게 나 어떻게 저랑 통화하는 겁니다. 저를 물어보면 바로 나와. 근데 사실 이 막걸리 나오는 것도 몇 초 걸렸죠? 아니, 나 걸린 게 아니라 난 너무 창피한 거야. 바로 생각났는데 말하기가 예, 예. 너무 창피한 거야. 아예 그 창피한 게 아닙니다. 저희 막걸리 동호회.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좋아하는 술 하나라도 정확히 말씀할 수 있다는 게 이건 정말 행복한 겁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근데 많으신 분들이 뭐 좋아하세요? 물어봤을 때는 뭐 대답 못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쭈뼛쭈뼛하죠. 네, 쭈뼛쭈뼛하죠. 저 자신도 그랬었고요. 저 자신 또한 막걸리를 좋아하는지 몰랐다가 김우석 박사님 통해서 막걸리를 좋아하는지 알았습니다. 그것도 먹어봐야 하는 거죠. 사실 책에 막걸리는 안 나옵니다. 네, 막걸리는 안 나오고요. 예. 물론 막걸리를 먹어서 고민을 했겠죠. 네. 네, 그런데 요는 지금 많으신 분들이 인생 2막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상당히 갈등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세상이 변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예전에 아주 공부했던 방식으로 열심히 일만 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를 아마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이번에 네. 코로나 때문에 느끼셨을 거고요. 그러신 분들한테 제가 조금 더 한 2, 3년 먼저 제가 그 부분을 겪어보고 몸부림쳐보고 그다음에 제가 꿈을 찾아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1인지씩 기업가로 꿈을 찾아서 열심히 살고 있는 이 모습을 그 해내는 과정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잔소리 같지 않게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저의 그냥 자서전 개념으로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는 예, 그런 책을 써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잘하게 살지 말고 잘 사는 법이고요. 앞에 자잘하게라는 그 의미는 사실은 우리 김효석 박사님께서 지어주시기도 하셨는데 잘 살려고 막 힘을 주고 열심히 힘을 막 주고 발음하다 보면 자잘하고 말을 더듬을 수가 있죠. 예, 어쩌면 그런 모습이 자잘하게 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살려고 힘만 주고 사시는 거는 내 삶을 살지 않는 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 사는 삶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정의해 놓고 그 삶을 찾아서 추구해 나가시는 그 삶이 잘 사는 삶이 아닐까라는 취지에서 자잘하게 살지 말고 우리 잘 삽시다라는 뜻으로 책을 썼습니다. 갑자기 그 나는 자연인이다가 떠오르네요. 우리 40대가 넘어가신 남자분들은 맞죠. 나는 자연인이다를 넉넉히 보죠. 네네. 근데 그 삶이 뭐 행복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의 하고 싶은 걸 하는 모습 자체가 그냥 부러웠던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건 저는 못합니다. 체질이 안 맞는데. 어울리지 않으세요. 근데 보고 있으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야, 네. 저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자기가 하는 모습 자체가 대단하다라는 거. 그러면 이용호 교수님만의 컨텐츠는 뭐가 있나요? 지금 열심히 지금 강의도 거의 매주 하고 계시고 네. 많은 분들이 또 따르고 있는데 네. 나만의 컨텐츠. 사실은 제가 하는 컨텐츠는 여러분이 많이 보시던 컨텐츠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책을 읽는 거라든지요. 강의를 해드리는 거라든지요. 같이 책을 쓰는 거라든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컨설팅 같은 부분을 하는데 거기에 모든 부분에 똑같은 컨셉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찾아가는 이라는 게 붙습니다. 즉 책을 쓰더라도요. 여러분 책을 왜 쓰세요? 예, 책을 쓰시면 뭔가 내 이름을 날리고 싶어서 책을 쓰시나요? 아니면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싶어서 책을 쓰시나요? 제가 저랑 책을 쓰자는 프로그램은 4주 만에 내 책 쓰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책은 쓰면서 나를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4주 동안 어떤 전문적인 부분을 쓰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태어나서 내가 어디에 살았고 내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다 보니 내가 어떤 쪽으로 앞으로 나머지로 살고 싶다라는 그 부분을 4주 동안 집중해서 써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을 내가 몰랐던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뭘 하고 싶었었구나.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나의 자아를 찾으시게 되시는 그 과정을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 책을 쓰면서 그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새벽에 독서 모임 말씀하셨어요. 저도 네네. 그 모임에 지금 네네. 같이 하고 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일라 SNS 독서 모임이라는 건데요. 네. SNS요. 네. 예. 그러니까는 일라는 일어나자. 예, 빨리 일어나자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일어나다, 예, 나를 일으키자라는 뜻도 될 수가 있고요. 예, 그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는 거 여기까지는 뭐 많이 미라클 모닝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뒤에 SNS가 있어요. 여러분 SNS 요즘 하시나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걸 요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통의 방법이거든요. 결국은 읽었으면 그거를 누군가한테 표출을 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는 책을 30분 읽고 나서 SNS에다가 짤막하게 읽은 부분을 올립니다. 그리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는 1대1 스피치를 서로 합니다. 1대1 자기소개를 하고요. 1대 소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20분 동안은 1대다 소통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한 분씩 이제 자기 차례가 오면 자기가 읽은 책 얘기를 하든지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강의를 짤막하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대다 소통을 하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책을 읽어서 혼자 그냥 아 좋구나 넘기는 거는 결국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책을 읽으셨으면 거기서 배우신 부분을 내가 남한테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에 정리가 되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 강의할 수 있는 스피치 능력 그 또한도 같이 키워드림으로 해서 결국엔 아웃풋 독서법이죠. 내가 상대방한테 얘기해도 내가 안 지키면 안 되겠죠. 내가 이 책에서 좋은 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럼 나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인생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지금 약 150여 회가 지금 벌써 되고 있어요. 네. 시작한 지. 와. 예, 예.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스피치가 엄청 늘어 계시고. 그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참 많은 일을 하세요. 지금 아침 독서 모임에 꾸준히 진행을 맡고 계시면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신인 강사 경진대회 4회를 지금 벌써 1년 넘게 하고 네네네,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예, 1년째 하고 있고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 저희가 지금 사단법인 한국 프레젠터 협회라는 협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박사님께서 회장님으로 계시고요. 네. 저 또한 작년 말경에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합류를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제가 강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강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 대회 없어요? 물어봤더니만 만들자. 회장님께서 그래서 만들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만든 대회인데 제가 사회를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못 나가죠. 본인이 출전하고 싶었는데 저는 못 나가는 대신 매달 그렇게 저는 오히려 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므로 해서 오히려 많은 강사를 꿈꾸시는 네. 그런 분들을 같이 심사도 하고 같이 또 이렇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만져주기도 하고 또 약간씩의 코멘트도 해드리면서. 네. 사실은 제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강사로서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한번 강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1년여 동안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지금 벌써 2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6개월 동안 예선을 거친 다음에 한 번은 본선을 합니다. 그래서 1회는 이미 예, 지난 1월 달에 예, 들어오셔서 8분의 예, 강사님이 배출이 됐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책도 나오고 또 강의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또 5개월 동안 진행이 돼서 이제 다음 달 7월 16일 날 또 2회 또 본선 그 대회가 열립니다. 네. 거기에 또 6분의 본선 진출자분께서 또 열띤 강의를 해주실 건데 가슴이 설렙니다. 제가 강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 강사를 꿈꾸시는 저와 같은 꿈을 꾸시는 분들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또 일을 또 맡겨주셔서 네. 지금은 정말 보람되고 오히려 그 경험을 쌓아서 제가 외부 강의도 지금 예, 강사들 앞에서 강의도 하시는 예, 강사들을 위한 감성 스피치라는 강의를 지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참 고마울 일입니다. 네. 예.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뭐 강사 강의라는 게 꼭 무슨 뭐 몇십 년 강의를 하고 어마어마한 경력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누구나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들이 강사라고 네. 생각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정착을 하셨고 또 본인의 모범을 보이고 있어서 많은 사람의 롤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잘 살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네.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사실 잘 살고 싶다는 그 욕망 자체를 좀 다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살지 뭐 혹은 세상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너무 가지시는 그런 분들이 혹시나 계실 것 같은데요.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우리의 인생 딱 한 번뿐인 인생이고 네.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뭐 6학년, 7학년, 8학년이 됐더라도 인생 중에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젊은 시간이고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내 인생에서 좀 건강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갔을 때 정말 잘 살고 싶다는 그 욕망 자체를 먼저 좀 가지시고요. 그 욕망을 가지신다면 아까 저와 같이 나를 찾으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예, 앞으로 창창한 나 앞으로의 인생을 내 삶으로 살아가시는 내가 중심이 되는 내 삶을 살아가시는 그 마음을 가져가신다면 그 방법의 노하우는 저도 있고요. 김영석 선생님도 계시고 주변에 노하우를 알려주신 분들은 많다고 봅니다. 네.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잘 살고 싶다는 그 의지를 가지시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이영건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싶다면 여기 연락처 이렇게 자막으로 넣을게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고 또 잘 사는 샘 TV 또 우리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네네네. 여기 예. 이제 아, 그, 클릭하시면 여기다 넣을 거예요. 예, 잘 사는 TV 여기다 예, 예. 클릭하시면 바로 가서 컨텐츠가 매일 올라와요. 네. 매일 올라옵니다. 저도 네. 이제 즐겨서 보고 있는데 뭐 매일 올라오죠. 굉장히 고퀄리티의 또 우리의 삶 그리고 너무 대단한 분들이 아닌 우리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들 그들의 대화들을 만나시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늘 목표는 뭐 높게 가자라는 건 물론 맞는 얘기지만 너무 지나치게 앞서간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실수하시는데요.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작은 성공을 이루시는 분들에게 동기부여를 받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건 교수님이 그런 분이고요. 꾸준하게 활동 부탁드리고 저도 옆에서 응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